네, 안녕하십니까. 장훈석입니다. 예, 오늘 미국 대선과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예, 두 번째 홍보대사, 저는 장훈석입니다. 예, 대사님 안녕하세요. 이한희입니다. 첫 번째 홍보대사, 우리 이한희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이게 두 명이서 홍보대사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엊그저께 간이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회사 키움증권 중에서 했는데,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죠? 역사상 처음으로 그 양대 축을 지금 해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전 어깨가 무겁습니다, 교수님.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홍보대사가 따지고 보면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아, 얼굴. 그렇죠. 얼굴인데 혹시 좀 못해서 뭔가 좀 회사에 좀 흠이 될까 봐 걱정스럽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저요? 저는 그냥 묻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보고요. 제가 묻어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출장을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소감을 소회를 좀 정식으로 좀 한번 얘기 듣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피파이의 누굽니까? 리케 토비스 무슨입니까? 루키. 예, 그러니까요. 그 관련한 어떤 그 진짜 방문도 하시고 그런 얘기 좀 한번 좀 들려주세요. 잠깐만. 요거는 미국 주식한 얘기하는 날인데, 대선하는 그뭐 날인데. 하기 전에 조금만. 저는 최근에 시장 흐름도 마찬가지, 오늘 잠깐 모두에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는데, 다들 복잡하죠. 대통령 선거도 복잡하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는 그 확진자도 3차 웨이브에다가 다시 락다운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랑은 별로 해외 토픽이지만, 서양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한쪽에서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유럽에서는 지금 프랑스에서의 그 테러 있었잖아요. 오늘도 막 테러 이럴 때 있었죠. 테러가 있었고, 터키랑의 긴장관계, 이슬람 이쪽에서. 그게 항상 이슈죠. 다만, 이런 것들은 다 약간, 정치적인 얘기고, 물론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근데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전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쇼피파이 이런 거, 물론 주가도 지금 올랐다 등락해서 그렇죠. 그것도 뭐 좋아하신 분도 있고, 왜 이렇게 떨어지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쇼피파이의 큰 의미가 두 가지를 갖다 준다고 보고 있어요. 쇼피파이가. 그러니까 주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큰 거는 이커머스의 분명 하나의 크게 변화에 중심에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커머스라는 거 자체. 그래서 이커머스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났더라도 이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그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물론 쇼피파이도 하고 있고, 물론 가장 큰 거는 아마존이 하고 있고, 아마존이 하고 약간 줄어들었지만 이베이가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그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다가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월마트. 월마트.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마트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커머스가 잘 되고, 그러니까 세상 바뀌는 게 계속 가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혹시 브랜드 그거 아시죠? 코치나 이런 거, 스페이드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테피스트리인가? 테이프스트리. 이런 것들도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게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다 보면 이커머스가 상당히 잘 됐다는 그렇죠. 거고. 뭐 그런 것들의 큰 흐름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쇼피파이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쇼피파이가 처음으로, 주요 기업 중에 처음으로 영원히 모든 직원 영원히 워크 프롬 홈이거든요. 재택 근무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 그런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미국 대선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큰 어떤 하나의 메가 트렌드 변화를 주목하면 그런 데서 큰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 구체적인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면, 올해요, 진짜 세상이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다는 걸 다들 알잖아요. 여기 알고 있죠. 계신 분 중에, 여기 오늘 방송 보신 분, 한국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고, 지금 이 시간이니까 해외에 계신 분은 별로 안 계실 거고, 혹시 한두 분 유럽에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다 경기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올해 들어서 장사가 잘 됐다는 것은 정말 이커머스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이커머스 관련된 그렇죠. 것밖에 맞습니다. 없고, 우리나라도 돈은 누가 벌었냐면,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니네들이랑 본부장님 싫어하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런 데들이, 그 직원들은 모르지만 회사는 돈을 돈을 벌었을 거란, 벌었습니다. 벌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거니와. 매출이 일으켰죠, 쿠팡이. 분명히 일으켰단 말이죠. 그 외에 제조업 중이죠. 큰 제조업 중에서 돈번거 보셨어요? 와, 못 봤습니다. 제조업. 아니, 우리가 있긴 있지만 모르겠죠. 모르겠지만 이거 뭐 있겠죠. 마스크 만드는 애 벌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세정제 만드는 애 벌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번 적이 없고, 돈번 데는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이런 코로나 상관없이 크게 계속해서 부밍했던 인더스트리는, 오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기 자동차 섹션이에요.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네. 그게 어느 기업의 어느 물론 테슬라가 제일 커졌지만 테슬라에 관련해서 배터리를 만들건 거기에 이래서 모터를 만들건 모터의 부품 만들건 거기에 무슨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전해질을 만들건 뭐가 갖고 간에 그런 관련된 기업이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오늘 이제 주제가 이거니까 네, 이걸 말씀드렸고 예. 저희가 11월 달에는 네, 11월 달에가 또 이미 다 일정이 나와 있어요. 네,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말 중심으로 네, 또 저희가 네, 두 번에 걸쳐서 할 텐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미국 대선도 중요하고 하겠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좀 꿈꾸는 거를 네. 저희 느꼈고 네. 네, 그렇게 좀 지금 갑자기 질문 네.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그렇죠. 크게 좀 네. 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오늘 참고적으로 오늘 본 방송은 네. 네. 1시간 40분 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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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진행할 거고요. 네. 네. 쉬는 시간 없습니다. 쉬는 시간 없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애청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거는 네. 답을 또 드리면서 네. 진행할 그렇죠. 거고요. 마지막 네. 시간에는 네. 그동안 받았던 질의응답을 네. 순으로 진행할 거니까 네.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네. 다가왔고 그 미국 대선 전 그다음에 후 그다음에 과정에서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에 대한 그게 오늘 키포인트인데 네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네. 이제 우리 교수님 전공도 하셨고 또 네. 이제 관심이 크시니까 하는 건데 결론까지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의 120년 동안의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네. 그냥 제가 얼핏 저가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크게 영향이 있지까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리얼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보면서 첫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바로 이제 미국과 미국에서 이제 두 분의 이제 경쟁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렉션 2020에 대해 얘기할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상식적인 것 몇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임기 2년에 연방 하원의원이 435명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다 바뀝니다. 이번에. 그게 바뀌는 거가 되겠고요. 또 임기 6년에 연방 상원의원 중에 3분의 2원이 바뀌는데 3분의 1에다가 2명 정도 더 바뀝니다. 바뀐 사유가 있어서 그만두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래갖고요. 어떻게 될건 이번에 선거에 세 파트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상원, 하원. 상원은 3분의 1, 하원은 전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식적으로 나오지만 뭐 요즘 보면 블루 웨이브라 그래서 블루 웨이브. 예, 네, 그래서 네. 파란색 파도가 다 일으키는 거는 상원, 하원, 공화당, 그 백악관까지 다 민주당이 일색된 거 그런 예, 걸 얘기하는 예, 거다라고 예, 일단 이해를 하고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예, 예. 총 선거 인단 수는 538명입니다. 예. 그래서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게 진짜 복잡해요. 이거 미국에 계신 분들 헷갈려요. 복잡한데요. 예.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하겠어요? 이게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잖아요. 이렇게 유나이티드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유나이티드. 아, 각각의 주가 독립이 되어 있는 거죠. 주 예, 독립돼 예, 있죠. 예, 예. 그래서 주가 있고 연방이 있고 주가 모여서 한 건데요. 여기서 상식적인 그 퀴즈 들으면 주가 50개 있지 않습니까? 50개 주죠. 네. 50개 주를 다 면적을 다 합해봐요. 네. 네. 이건 뭐 시험에 나온 겁니다. 예, 예. 상식적인 퀴즈. 예, 예. 50개 주의 면적을 다 합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면 전체 그 크기가 하나 있잖아요. 50개 주의 크기를 넘어서 나면 우리는 얘기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저 전체에 예. 저 전체의 면적과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죠. 예. 같을까요, 근데? 틀린가요?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보다 좀 작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50개 주를 다 더한 면적과 연방,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전체 국가의 전체 면적이 약간 달라요. 50개 주의 합이 약간 작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아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그냥 예를 들어서 시민권 시험 볼 때 가끔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썰이 있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주랑 주 사이에 인디안 보호구역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인디안 보호구요? 인디안 보호구역은 대부분이,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은 주랑 주 사이 경계에 많이 있어요. 물론 안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주의 영토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즉,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역패스포트라는 게 미국 여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전부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미국 여권인데요. 미국 시민이 아닌데도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메리칸 인디언입니다. 어, 인디언들만. 예, 네, 그 예외로. 어. 왜냐, 아메리칸 인디언은 물론 원하면 다 미국 시민권을 주지만, 아니 또 내가 아메리칸, 그, US 시티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외국 가려고 그러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일부는 자기네가 패스포트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민이 아닌데도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상식적,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저게 이제 인구수 대비로 가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고, 뉴욕이 많고, 텍사스가 많고, 어제 오늘도 계속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지금 막판에서도 부시 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플로리다가 중요한 게 플로리다 29명이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엄청나게 저희가 큰 지역이 되죠. 예, 예. 예. 저 위쪽에 동북부에 이제 펜실베니아가 또 20명 있고 그래서 인구수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538명 중에 270명을 확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의 몇 퍼센트가 조금 한 명이나 더 많은 인구 투표자를 간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주에서 이긴 사람의 숫자의 합이 더 중요해요. 이건 왜냐하면 연방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연방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일단 그 사이즈 크기가 보니까 선거인단의 네. 규모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보신 것처럼 캘리포니아가 가장 크고 그렇죠. 플로리다가 네. 네. 그다음에 29명, 네. 텍사스가 38명으로 돼 있다는 것도 네. 보시면 제일 작은데 좋습니다. 와이오밍 이런 데 3명밖에 네. 없고 그렇죠.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딱 5일 이제 남았죠. 5일 남았습니까? 네. 벌써 얼마 안 남았네요. 5일이면 뭐 코앞에 다가온 건데 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네.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이 생각이 나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어땠었죠? 그때 2010년에 네. 누구도 뭐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는 그날 기억하시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날짜가 과거에 블랙 먼데이 같은 기억도. 우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블랙 10월 19일. 예. 네. 그런 거. 딱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때 정말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D-5일 딱 얘기만 들어도, 진짜 그렇게 또, 네. 어펜단 심하면 어떡하지? 에 대한 약간 공포심이. 11월 8일인가 그랬을 걸요, 그때?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공포심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5일 앞으로 다가오고 선거, 네. 이제부터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대선 결과 예측은 일단은 무의미하다고 좀 믿고 있어요. 예선 결과. 이거와 네. 관련 없이, 그러니까, 네. 누가 되든 간에 시장은, 아, 별로 그 차이가 없을 거다. 하루 이틀은 차이가 있겠고 하루 이틀 뭐 그냥 흔한 말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봐서의 하나의 점? 점에서 뭐가 큰 차이가 있냐는 거가 되겠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한번 썼어요. 너무 지금 이 여러분 선거라는 파티 이후의 결과에 예측해서 너무 지금 우왕좌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우왕좌왕하지 말라. 예.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에 너무 함몰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교수님, 네. 그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뭐 기후와 관련한 거, 환경 관련한 이런 것들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네, 그런 네, 현재 네, 진행형으로 네, 주시기에 네, 영향 미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계속 네,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네. 중요한 거는 어떤 대선 결과 예측은 별로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몇 군데의 어떤 지금 현재 예상한 수준 그런 걸 네.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하는 지금 예측. 하는 겁니다. 이거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이나 랜더에서 아무나 치시면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US election forecast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 미국 대통령 선거 예측 이 정도라고 써 갖고 넣으면 바로 나오지는 첫 페이지에 이거가 그 사이트들을 다 갖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특집 란을 갖고 있고 이코노미스트, CNN 뭐 블룸버그 다 갖고 있는데 가장 시각적으로 보기 쉬우니까요. 파이낸셜 타임즈라 모여 드리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273명을 이미 확보한 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이. 그러면 2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그렇지만 모르죠. 273명, 도널드가 트럼프가 125명인데요. 여기서 왼쪽에 진한 색은 이제 완전히 이긴 거고 완전히 이긴 예. 그 두 번째 그 하늘색은 우세한 건데 우세. 예. 그리고 하늘색 142이라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이제 경합이라고 얘기하는 경합. 거죠. 오른쪽 가면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제 구분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경합 140주거든요. 네. 경합수를 다 뺏기더라도 지금 바이든이 이긴 거라고 얘네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그런데 문제는 예? 여기 보시면 리드 이기고 있다라고 우세하고 있다는 것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펜실베니아가 들어갑니다. 펜실베니아. 근데 펜실베니아가 20명인데 네. 지금 펜실베니아를 지금 보면 경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합 네. 일부에서는 펜실베니아도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뭐 그런 주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만약 트럼프 쪽으로 가면 공화당으로 가면 바이든이 또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펜실베이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트럼프 쪽은 아 이거 플로리다는 이미 자기네가 넘어왔다는 얘기, 자기네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펜실베이니아만 넘으면 게임 끝난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천호한 사람 그렇게 힘드시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 그쪽에 붙는 사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요 정도 상태다. 파이낸셜 타임즈 나가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코노미스트인데 이코노미스트는 아주 더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237에서 418명을 확보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237명. 네. 120명에서 300명이 도널드 트럼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길 확률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길 확률 이 전체에서 보면 93에서 99%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99%요? 99%. 이건 뭐 더 많은 그러니까 보트를 이길 경우는 99%까지 하고 있고요. 어떤 선거인단에서 이길 확률은 93%. 그러니까 20번 하면 19번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냉정하게 이것만 보면 아직까지는 이거 오늘 아침에 한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한 거기 때문에 냉정히 보면 지금 판세는 바이든이 약간 유리하다. 유리하다. 예, 네, 우리는 누가 이길 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본부장님. 우리는 뭐 투표권도 없고. 저는 네. 아무 상관도 없다고 믿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본부장도 인용하시고 요즘은 뭐 MBC, KBS 다 이 사이트를 인용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전에 없었는데 이제 리얼 클레어 폴리틱스라는 곳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모든 여론조사를 다 점으로 찍습니다. 아, 점을 찍어서? 네, 점을 찍고 자기네 이제 평균을 내요. 평균을 보면 지금 7.5포인트 정도를 이기고 있어요. 예, 바이든이요. 예, 바이든이. 그게 50.8대 40.28, 뭐,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보면, 작년에, 아니, 4년 전에, 유일하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고 얘기했던 여론조사가 기관이 라스무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라스무센이 올해 3월부터 이후에는 거의 유일하게, 9월 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바로 엊그저께도 또 트럼프가 이긴다고 얘기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전부 다, 지금,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하시잖아요. 네. 지난 4년 전에 그렇죠. 지난 4년 전에 선거가 막 진행되고 있는 날도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뭐 85% 확률로 지금 힐러리가 이긴다고 얘기했었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냉정히 말씀드리면 모른다. 다만 그 표를 보니까 약간 북구이 약간의 좀 이렇게 약간 악어입처럼 붙어가는 그런 모습. 맞아요, 맞아요. 예. 최근에 와서. 예, 최근에 와서 다시 봤다. 그 정도로 예.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예, 붙어 있는데 이게 금년 4월 달보다는 훨씬 벌어져 있죠, 지금. 훨씬 더 벌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림인데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있는데 예. 이거 막 잘못하면 혹시 뭐. 전 마음에도 없어요. 아, 없으니까. 전 마음에도 없어요. 사실 이제 뭐 네, 네. 아, 지금 사실 이런 추세를 얘기하면 네. 뭔가 좀 특이하게 난 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면 네. 바이든이 우세한 건 너무나 좀 명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점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되든 간에 시장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는 의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 근데 전 진짜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원화가 된 사람. 그리고 사람.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된 거는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호재. 그렇죠. 호재죠. 네, 네. 그 사람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니까 네. 우리 그거 충분히 수용하고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너무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겠는데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11월 8일입니다. 아. 네, 대선 당일이에요. 제가 디테일이즘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까지 정해왔어요. 동부 시간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시간 10시잖아요. 그렇죠. 막 투표가 막 하고 있을 때인데, 미국은 하고 있는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CNN 계속 보이잖아요. 예. 지금 확률 뭐, 쩍쩍 지역 투표도 시작하고 있고, 한쪽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벌써 결과 까고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랑 달리 미국은 그 출구조사를 막 거기서도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아, 이거네요. 이거. 이거 다 제가 클린턴 자세 써놨잖아요. 예. 지금 10시 20분 서부 시간. 그러네요. 11월 8일. 예. 이런 거 찾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네요. 제가 또 찾아왔어요. 예, 동부 시간 10시 20분. 서부, 여기 서부 예. 시간 10시 20분. PM. 예. 아. 85% 대 15%야. 예.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네요. 예. 아. 그래서 제가 보면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주시장 전망은, 주시장 전망은, 바이든 되면 폭락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엄마,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일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여러분들 역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 늘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쪄보세요. 저 위에 reasons, 이유 있잖아요. 이유, 예, 이유들. 예. to, sell. 팔아야 되는 이유들에서 딱 쓰면 나오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 그 그림이다. 그 그림을. 예, 예. 이게 유명한 블로그 이렇게 하는 사이트인데 투자 전략가가 하는 칼럼 하는 건데 이 친구가 1년에 두세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인 거 6월 달에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모르는 건데 물론 이유가 엄청 많은데 그 당시에도 또 미국의 일렉션, UX 일렉션 그때 아까 말한 게 2016년 11월 8일인데 네, 맞아요. 그때 보면 선물이 얼마 빠졌어요? 5%. 5%나 빠졌네요. 오. 네. 그날만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계속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루 이틀 있다 보면 쭉 다 올라갔잖아요. 나 회복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늘 말씀해. 그러면 그 이후에도 뭐 무역 전쟁도 있었고 미국 정부 셧다운도 있었고 그 이게 무슨 바이러스도 뭐 수도 없는 바이러스 이번 바이러스 가장 크지만 뭐 수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제일 오른쪽에 여러 모죠. 지금 코로나 19 그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지금 주가가 가장 빠른 시기에 30%나 떨어져 역사적으로 가장 그렇죠. 빨리 떨어졌고 그게 많이 회복했다는데 최근 건 아직 업데이트를 이 친구들은 안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수많은 팔려는 이유는 항상 넘쳐, 항상 넘쳐난다는 거죠. 넘쳐난다. 네. 어. 그래서 이, 지금 또 바이든이 되면 또 폭락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그날 또 선물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나 떨어질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또 바이든을 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세상이 또 망했다고 얘기할 거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마다, 이런 때 나올 때마다 그 주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나오는 형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루빈 형님도 있고. 루빈 형님도 있고. 거기 저기 채권왕 누굽니까? 아, 군드라 형님. 아, 군드라 형님도 있고. 건드라 형이 또 얘기했어요. 엊그저께. 네. 사실 건드라 형님이 아까 라스무센도 그랬지만 건드라 형님이 지난 4년 전에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예. 네. 근데 트럼프가 되는데 이 양반은 지금은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 의원, 당원이 아닌데 예전에는 민주당 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가 민주당원 때도 공화당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공화당이 될 것 같다는 얘기, 아, 이번에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얘기 하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지금 엄청나게 분열되고 있잖아요. 분열되고 그리고 있죠. 미국이 뭐라 그러죠? 그, 부익부 빈익빈 엄청나게 양국화. 양국화되고 있는 게 엄청 켜지고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대혼란이 미국 글로벌 시장이 다 혼돈되면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더 나갔어. 4년 후에까지 엄청 이 복잡한 게 되고 나서 심지어 2017년인가까지 해서 혁명이란 레볼루션이란 나온다. 혁명까지. 네. 네. 세상 끝난다는 거죠. 네, 끝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끝났냐고 지금 건드라 형님이 처음 그런 걸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되면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고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이든 된다고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네, 트럼프가 폭등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본문에 제가 매번 말씀하시고 저희도 주식 투자하시면 매번 얘기하지만 결국 주식은 그래서 보가 좋아지는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가 트렌드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실적의 변화 방향성이 중요하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경향이 지금 일반적으로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거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차트 오브 쉐임이라고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구글에다가 차트 오브 쉐임이라고 치면 이미지에 딱 뜨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다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중에도 지금도 보나마나 만에 하나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 됐다고 해서 또 떨어질 거란 얘기는 좀 수도 많아요. 지금도 보면 바이든 되면 기본적으로 뭐 20% 떨어진 사람은 금방 찾습니다, 여러분들. 네, 맞아요.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면 중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여기 쪽에 빡 스쳐놨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폴 B. 페럴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공화당에서 후보로 지명만 되더라도 50% 떨어질 확률을 100%라고 했던 사람이야. 50% 떨어질 확률이 100%네. 근데 재미난 건 이 사람이 네. 2016년까지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네. 포스팅이나 그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마크더치에서 엄청 잘 나가던 칼럼니스트였는데 네. 그 다음에 네. 글이 없네. 스스로 절필했나 봐요. 네. 근데 보면 마크 파브나 빌 그로스 사람 아, 그때나 네. 지금이나 여기도 제프 건드라 또 나오잖아. 네. Sell everything. 그렇습니다. 네. 2016년 7월 30일 날 Sell everything 했던 사람이 건드라 형이거든요. 네. 야, 이거
마크 파워하고 같이 단골입니다, 네. 단골. 네. 네. 자주 인용이 되는 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엄청 유명한 네. 분들이죠. 네. 여기 보면, 주변에 보면 루비니 교수도 있고, 뭐 엄청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왜 이런 걸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냐면, 미국 대선 중요하죠. 예, 네, 중요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고 중요하죠.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런스에서 했던 얘기고, JP 모건도 그런 얘기를 한번 썼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정말 영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력 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는 본부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는 얘기가 JP 모건의 이번 얘기예요. 의외로 미미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 계시지만 그런 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네. 미국 주식을 별로 안 해봤던 분이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처음 하신 분, 작년부터만 하신 분들에 보면 이럴 거예요. 무조건 공화당에 대한 주식은 크게 오를 거다. 왜? 공화당은 역시 자본주의 중심으로 해서 막 가는 사람들이고 그 기업 위주로 친화적이고 세금도 깎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차이가 없어요. 그 심지어 최근 들어서 가장 연평균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예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 때는 좋았지만 이번에 덜컥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떨어져요. 지금까지 보면. 매번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뭐라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누가 되는 건 큰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건 꼭 아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현재 월가의 시각을 한번 봤는데요. 이 반영이 돼 있다. 일정 수준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는 돼 있다고 저도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그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네. 바이든이 되면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그 톤 자체가 네. 조금씩 묻어지고 있고 좀 그렇게 안 될 것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서서히 이제 바이든의 승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 미리 네.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바이든 관련 주가 뭐 있어요 본부장님? 전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특히 이제 청정에너지 쪽 기후 쪽이라다 보니까 그 뭐죠 네. 태양광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주식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네. 그런 것들이 일단 바이든의 어떤 약간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주식 진짜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트럼프가 되면 뭐 걸려요? 트럼프는 오히려 트럼프는 그냥 뭐가 딱 찍는 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장이 올라간다고 보는 그런 시각들 아, 제가 들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네. 이제 뭐 정치 얘기하면 그냥 꼴 내리지만 네. 제가 보는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월가 시각도 그렇고요. 월가 시각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최근에 보면 TV 광고나 이런 거, TV 애드버드 그 하는 거가 바이든 쪽이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지, 지금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쪽이 엄청나게 돈이 모인다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좀 월간지 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쪽이 조금 더 돈의 힘이 간다는 돈.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있어요. 그리고 뭐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주식 시장에서의 월가의 시각은, 월가의 베팅은 지금 바이든 쪽에 간 거는 것 같아요. 좀 약간의. 근데 이거를 그래서 본부장님이 바이든 관련주도가 있다 그러고 약간만 여기 보시는 370분 정도 오셨거든요. 이분들은 전부 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있겠죠. 바이든 관련주 네, 뭐 네, 아까 청정에너지 네, 있다면 네, 딱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바이든 승리가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JP 모건에서는 이런 얘기하고서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역시 트럼프 형님이야 이렇게 네, 하실 수 있는데 네. JP 모건도 얘기하고 조금 전에 BTIG 이런 얘기했는데 일단요 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최근에 한 3,300 정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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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P 500이 14% 지금 올라서 3,90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면. 네? 네. 트럼프가 이기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면, 뭐, 현재 수준, 뭐, 네, 이런, 그렇죠. 이런지 모르겠는데, 네, 네. JP 모건이 이길 것 같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BTIG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말씀드리겠고, BTIG는 한 4,0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3,900? 뭐 4,000도 가능하다는, 뭐, 6개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지금요. 이게 보시면, 그, 앞서 이제 본부장님이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바이든 관련주다, 트럼프 관련주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JP 모건에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네. 잘 보시면,
위에 파란색이 바이든입니다. 네. 바이든이요. 바이든 바스켓이네요.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 관련 주의 네. 모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상대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VS라는 거. S&P 500 대비 바이든 관련 주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쭉 이게 상대 강도라고 봐도 되고 주가라고 봐도 그건 차이는 안 나요. 뭐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쭉 올라가고 있어갖고 저거는 마치 S&P 500이 지금 올해 100에서 작년 말 대비 지금까지요. 25%가 안 올랐어요. 네, 그러네요. 네. S&P 500 지금 정확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초 대비 한 5% 정도밖에 안 올랐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정도 올랐고. 네, 그리고 네. 나스닥이 한 20% 올랐을 거고요. 다우는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흘러갔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네, 네. 네. 딱 보시면 저게 나스닥은 안 되지만 나스닥은 안 되지만 S&P 500보다는 아웃퍼포먼스네 저게. 전체적으로는 그림이 저거 저 그림 자체가 S&P 500이지만 25% 아웃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거의 나스닥 수준인데 나스닥보다는 조금 못 미칠 그림일 거예요. 저 그림이 나스닥 대비고요.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빨간색은 100인 S&P 500이 100인데 지금 60이에요. 60까지 왔네요. 그죠? 네. 네. 저거는 딱 뭔지 아세요? 저걸 딱 섹터나 지수를 보면 종목을 보면 저 무슨 종목 같으세요? 아니, 답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 빠진 거? 네. 저 오른쪽 위는 그냥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랑 네, 비슷한 그림이고요. 그럼 저 밑에 거는? 난 딱 알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에너지. 네. 네. 에너지 있고 저는 딱 보면 저는 금융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금융주. 네. 그렇죠. 에너지나 금융주는 저 빨간색이고 저 파란색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좀 시장 자체가 바이든 관련주들은 올라와 있고 시장 대비 한 20% 정도 올라가 있고 트럼프 바스켓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가 그런 바스켓인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바이든은 이제 그냥 원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6월달에 발표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건데. 얼터너티브 에너지는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 네, 대체 에너지가 이제 얘기해서 청정 에너지라고. 예, 클린 에너지. 네, 클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 이제 ETF를 보면 ICLN. ICLN. 예, 제일 많이들 이제 이게 보면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관심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ICLN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이 답이다 2018년부터 넣었던 건데, 하여튼 ICLN이 되겠고요. N이 되겠고요. 그 밖에 솔라 파워 코프인가 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이 퍼스트 솔라. 아, 퍼스트 솔라. 네, 그런 게 있죠. ETF 탄도 되지 않을까요? ETF 탄도 있죠. 태양광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게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네, 전기차는 여러분들 다 제일 아시는 테슬라가 들어가고요. 테슬라. 거기 보면 또 그 개별 종목으로 앱티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앱티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있고요. 또 수많은 또 관련된 부품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인프라 관련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캐터필라 같은 것도 ETF로는 이제 페이브, PA 그 도로라는 까는다는 PAVE 있잖아요. 페이브가 있는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테리프 트레이드인데 이거 뭐냐면 무역 관세 때문에 엑스됐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 관련돼서 몇 가지만 더 말씀 조금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뱅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방위산업이 들어갔고 이때 포시리를 퓨얼이라는 건 화석연료 회사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요. 대체에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해외에서의 협력하는 조항이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기하고 빠져나온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파리 기후 협약. 네.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이거 미친 짓이다. 우리가 속은 거다. 예? 그래서 파리 기후 탈퇴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퉁베리 기억하시죠? 그레타 툰베리. 네. 그레타 툰베리가 작년에 이제 유엔에서 연설한 것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 공격했던 말 기억하세요? 뭐였죠? 분노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기억하세요? 네. 아,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분노조절장애가 되게. 그때 한번 이제 이슈가 됐었고. 또 하나 이슈가 된 거가 요번에 뭐 작년에 올해 그 캘리포니아에서 엄청 불이 났잖아요. 엄청 불이 났죠. 예. 네. 엄청 불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고 기후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정부에서 관리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주정부에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너희들을 관리를 못해갖고 공공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불려놨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렉트릭 비클은 이제 그런 흐름에서 그런 테슬라 같은 걸 좋다고 할 수 있죠. 바이든 후보에서. 그렇지만 저거는 JP 모건 얘기지만 저는 약간의 거기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리 또 여러분 좋아하는 머스크 형님이랑은 절친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쪽도 들어가잖아요. 절친이에요. 네, 네, 그래서 툭 가면 불려와서 얘기하고 지난번에 처음에 이번에 그 코로나 막 확산됐을 때 약하나 뭐 이게 중요하다 약한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 일론 머스크처럼 제안해갖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데 그대로 아니라고 밝혀진 건데 엄청 친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과연 바이든 관련주인지 저는 약간의 헤이싱이 있어요. 네. 그런 주장이 있겠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면 계실 것 같아요. 좀 바이든 순 인프라야. 트럼프가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전을 생각하신 분이 많아서 그래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이야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세금 내려주겠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사업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낸다. 맞아요. 개인들도 세금 다 갖다 바치고 지금 오바마 케어 때문에 지금 다 사업부를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은 엄청 인프라 한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 다리가 맨날 무너진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엄청 해야 되고. 맞아요. 중요한 것 중에 가장 큰 인프라 중에 인프라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인프라 중에 인프라? 네,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 있어. 뭐요? 해놨어요. 뭐요? 장벽. 맞아, 맞아. 그래서 무슨 뭐, 시멘트에서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게 그래서 장벽이 큰 이슈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아니, 웃자고 하니, 진짜예요. 진짜. 이거 미국에 계신 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저 지금 멕시코 사람들, 멕시코 애들 맨날 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밑에 땅으로 오고 그러니까 장벽을 세워갖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혹시 만화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네, 부모님. 그렇죠. 네. 여기, 그때 엄청 유행했던 거가, 그때 뭐 만화도 유행했던 거가, 진격의 거인이었어요. 보시죠. 진격의 거인이 뭐지? 모르시죠? 몰라요. 네. 우리 김 PD는 알 텐데, 네. 진격의 거인 한번 이미지 한번 쳐보시면, 네. 진짜 엄청난 거인들 오기 때문에 엄청 장벽 엄청 세우는 게, 하여튼, 네. 진격의 거인용 댐을 만든, 뭐, 담을 만든, 그랬던 정도인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인프라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프라 보면 트럼프, 근데 지금 아닌 거예요. 왜? 트럼프는 4년 동안 인프라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맨날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는데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한 게 있습니다. 뭐랬는지 아세요? 뭐였죠?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무역 전쟁을 한 게 분명히 팩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잡을 더 갖고 오고 그런 걸 노력했죠. Back to USA 갖고 공장도 돌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좋아하는 일부 명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것들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공장도 뭐 만들고 그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 같은 하다가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그 걔가 또 외국 간다니까 뭐 베이비스 배신자라고 하는 적도 있는데 트럼프는 한 게 범인세를 깎고 소득세를 깎았어요. 그게 한 게 답이래 지금 실제로 보면 인프라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그걸 또 이게 다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바이든 측에서 보면 그래서 인프라 공략에서 인프라가 뭐 3조 달러, 4조 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인프라에 그런 관심들이 많은 거. 인프라는 그래서 예전에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했던 거를 바이든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재건해야 된다네요.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렸던 ETF는 길을 닦는 길, 페이브라는 ETF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가 되겠고 테리프 트레이드는 너무나 명확하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기후 협약을 탓했고요. 아마 기억하신 분은 없을 텐데 그 4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일본도 막 참여하고요. 중국도 참여하고 처음에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랑 같이 하고 막 했던 거가 있었어요. 그 환태평양 자유무역제대 TPP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받은다 그랬어요. 일본이 해가 그래도 우리나라도 들어갔거든요. 중국도 들어가고 막 했는데 미국 했는데 트럼프 들어와서 입을 싹 씻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없었어요. 아니, 있는데 미국이 안 해갖고 유명무실해졌는데 바이든이 저 TPP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제 다시 자유무역 쪽으로 가면 이제 다자간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럼 이제 중국과 이슈가 있던 것들이 회복 좀 해소되겠죠. 그래서 테리프 트레이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들이 중국에서의 관세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갖고 갈 때 관세 올릴 건데, 이런 것들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관세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 생각하는 떡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얘기하는 거지, PNG 같은 걸 얘기합니다, PNG. PNG. PNG 같은 것들이 다 중국이나 싼 데서 들어와서 만드는 거잖아요. 뭐, 한국, 그렇죠. 미국에서 뭐 조립을, 생산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또 하나가 3M이 해당되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JP모에서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거기 뭐가 또 들어가냐면, 저게 들어갑니다. 그, TMO가 들어가요. 썸업쇼? 네. 어. 그거는 중국인데, 왜냐면 그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의료 장비 쪽으로 해갖고, 거기서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 관세 인용 때문에 비싸게 못 들어가, 이런 거예요. 그 의료 장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건 왜 들어간지는 JP모건에 물어보셔야 되는데, JP모건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그런 것들이, 의료 장비 이런 쪽들이, 네. 그런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게 만약 안 됐을 경우, 트럼프가 되면, 그런 쪽들이 다시 좀 힘들어질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타격받는 거는 이제 애플 이런 것들이 공격이 항상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든은 테리프 트레이드에 우리랑 그런 관련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는 이제 뱅크인데요. 뱅크는 이제 은행을 규제해야 된다는 건 항상 그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특히 이제 뱅크가 여기 왜 들어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 깎고 소득세 깎았다 그랬는데, 법인세에 가장 민감한 섹터가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이죠, 은행. 은행은 딴 게 별로 할 게 없어요. 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보고 법인세 많이 내고 적게 내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지금 24에서 28%까지 원상 복구한다 그러면 제일 피해보는 게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이 재미없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사실상 보면. 아까 저는 은행이라고 해갖고 본부장님은 에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은행 에너지가 제일 밑에 나오잖아. 네, 그렇죠. 포실이 된 거고. 디펜스는 디펜스도 마찬가지죠. 디펜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안 하고 나서 한 거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거가 세금 깎은 거랑, 우주항공사로 방금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방을 외국에 뭐 물건 팔기 하고 막, 그래서 일단에 무기를 팔고 막 그랬는데, 디펜스도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저는 엄청 좋아하잖아요. IT 이런 거. 그렇죠. IT 그림 나중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주, 그리고 IT, 그리고 에너지, 똑같은 그림이네요, 지금요. 그게 아까 고점 대비 40% 떨어져서 횡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저런 것들은. 그 방위산업에 해당되고요. 에너지는 당연한, 에너지는 저 대체 에너지와 반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은행은 너무나 뻔한 거죠. XLF, 그리고 JP모건 이런 게 해당되는 거고. 디펜스는 보잉도 마찬가지. 보잉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지만, 레이시온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그, 로키드 마틴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밑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엑손이라든가, 쉐브론 이런 것들. 그리고 수많은 에너지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리츠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거기 보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 수도 없이 많거든요. 주유소뿐만 아니라, 거기서 정제비설부터 송유광 엄청 많은 기업들이 다 재미가 없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트럼프로 불려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란색이 그래서 지금 강했던 거고, 파란색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시장에 상당히 녹아져 있다는 거가 맞는 거예요. 녹아져 있다. 네, 네. 이런 논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저 파란색도 영향을 좀 받겠죠, 일정 수준. 좀 내려올 수도 있겠고, 반대로 빨간색은 올라갈 찬스가 좀 있겠죠. 네, 그게 뭐, 팩트가 돼갖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 봐서는,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올지까지도 모르겠고, 던져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여튼 이런 지금 시장은 일정 수준 반영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정 부분. 예,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안 보셔도 뻔하게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셨던 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NE 같은 거, 뿐만 아니라, 그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여러분들 쳐보시면 NE도 마찬가지, 퍼스트 솔라 같은 것도 고점 훅 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네. 넥스트 에너지는 뭐, 지금 보니까, 네. 장이 안 좋고, 약간 쉬어갈 때도 좀 꾸준히 지금 상승폭을 네. 줄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또 교수님으로 좋아하는 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넥스트 그렇죠. 에너지가. 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제가 얼핏 진행하다 본 기사인데, 바이든이 또 좋아하고 키워오려고 하는 산업이, 우리 교수님 싫어하시는 네. 마리아나 쪽으로, 의료용 마리아나를 네. 또 이렇게 해보겠다는 네. 게 나와주면서 그것도 네. 약간의 그 관련적으로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 그걸 다 통틀어서 다 뭐,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바이든이 이긴지 트럼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시장에 대한 그, 그냥 어떻게 움직일지 차라리 전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종목은 뭐 너무 네. 어려우니까. 이제 빨간색. 누가 이기든, 여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누가 되든 간에 계속 올라왔네. 이건 뭐 이게 1926년에 네. S&P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500 종목이 아니었지만 네, 그렇죠. 어찌됐건 알겠습니다. 만들 수 있거든요. S&P 500이 지금까지 얼마예요? 90년의 역사인데 90년의 역사 동안 90년 맞나요? 맞죠. 90 거의 얼추 90년에 역사에서 보면 빨간색이 됐건 파란색이 됐건 꾸준히 올라왔다는 거죠. 네, 꾸준히 올라온 게 맞죠. 그 와중에 중간중간 쉬었다가 올라왔다 했지만 저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유일하게 빠진 게 후보 당시의 대통령이었는데 이때는 대공황이었죠. 대공황이었죠. 일단 어쩔 수 없는 거. 네. 나머지 다 올라왔다고 가언이 아니에요. 지나가면 네, 뭐, 다 올라. 지나가면 올라간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거는 이익이 꾸준히 올라간 거. 아, 뭐 그렇습니다. 그거가 네.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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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정적으로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따지겠죠. 따지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 여당이건 지금 여당 현재 집권하는 사람 아니면 야당이건 뭐 다 차이가 난다고 엄청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80년의 역사를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요 약간 파란색 그 흐리게 나오는 거가 현재 집권당이 이었을 때고 그리고 아니고 그 다음에 진한 경우가 지고 야당이었을 경우인데 밑에까지 다 좀 잘렸는데 이게 지금 요거가 뭐 한 일주일 하루 일주일 그러는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약 혼조권이었던 게 맞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여기 있죠 중간에 중간에 보면 파란색으로 오른쪽 세 개 칸에 보면 이게 딱 그겁니다. 연말까지 보면 야당이었을 때 오히려 올랐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의미하는 거는 여당이건 야당인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요,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BTIG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1,4000포인트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하고 원하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지금 하원은 지금 무조건 그 민주당이 이기는데 상원이 지금 비슷하거든요. 상원이 거의 시속게임인데 상원까지 민주당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과 의회가 완전히 분리되면 꽃의 패가 나올 수, 꽃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법인세 올릴 것도 없고, 법인세 올릴 것도 없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엄청 더 투자하고 양쪽에서 윈윈으로 가면 다 좋아하는 결과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결과.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머지의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뭔가 견제를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화당도 민주당이 이기면. 그러면 이제 서로 다 한쪽으로 방향성 못 잡잖아요. 네. 뭐 아무리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부권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리고 싸우지만 트럼프 혼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합의하면서 세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에 뭐 이것저것 하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또 부양책도 주면서 오히려 그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면서 4,000포인트까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는 거가 BTIG의 전망입니다, 지금. BTIG. 아, 그렇게 돼. 시장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되겠네요. 아, 저도 그게 얘기하면서 들어보면 또 그게 계속 그럴듯한 알 것 같고요. 하여튼 선거 8일 전 그리고 일주일 전에 보면 평균적인 주가는 한 2.5%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보면 큰 재미 없죠. 어제 오늘까지 보면 큰 재미 없는 거니. 근데 이번에는 만약 마이너스 날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강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모르겠고요. 사실 이게 보면 큰 의미는 없어요. 날짜를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좀 올랐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굳이 이제 정책적 차이를 지금까지 말한 거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는데 이건 이제 한국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것만 확인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법인세 인하라든가 완화된 반독점 조사 이런 것들이 트럼프 쪽 대통령의 입장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랑 소득세 인상하고 반독점 조사 및 규제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말을 빼놨지만 이게 상당히 애매해서 그런데 이런 반독점 이것들 때문에 지금 팡 주식이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 쉬고 있죠. 네. 그것도 크게 보면 빵이란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달리 상당히 그래도 실리콘밸리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어, 그렇습니까? 왜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이 출신이잖아요. 아, 출신이구나. 네. 거기서 법무장관 했고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나마 괜찮을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 우려는 하지만 바이든 된다고 해서 팡이 뭐 큰일 날 건 아니라고 있는데 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일부 대부분의 시각은 아닌데 일부에서는 팡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맞죠. 왜냐면 두 달 동안 안 됐어요. 나스닥의 최고치가
8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팜주식도 지금 보면 어제 오늘 지금 구글 때문에 올라가 있죠. 나머지는 넷플릭스도 하다가 좀 밀려 있고 좀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딱 그 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하튼 팜주식도 지금 트럼프 쪽에 좀 몰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애매한 게 많은데 헬스케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쪽 다 중요한 거는 의약품 가격 인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약품 가격 인하.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 그 바이든 쪽에 저기 보면 한국경제신문에서 약값 인상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양쪽 누가 되든 간에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중요한데 헬스케어 중에서도 헬스케어 관리 쪽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의료보험회사. 그래서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런 것들은 저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환경은 이제 너무나 뭐 명확하게 떨어진 얘기고 대외 정책도 떨어지는 건데 인프라는 1조 달러 대 2조 달러. 그렇기 때문에 뭐 3조 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3트릴리언. 그래서 어떻게 될 건 지금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이 인프라 쪽에서는 좀 좋을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제 생각과 약간 다른 건 헬스케어만이 약간 제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한국경제신가에서는 뭐 참고적으로 제가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쨌거나 그 약간의 좀 톤이 바뀐 이 분야가 네. 초기에 그 누구였습니까? 버니 샌더스가 네. 사실은 이제 작년인가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포올 제도를 주장하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민영 건강보험부터 헬스케어가 안 좋았는데 네. 지금은 그게 좀 바뀌고 오히려 헬스케어가 더 잘 네. 나가는 업종으로 네. 바뀐 게 네. 하나의 좀 큰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네. 그런 부분이라서 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네. 저도 기억나는 거는 네.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였는데 버핏 같은 우리 또 존경하는 분들은 세금을 왜 더 많이 내야지 이런 그렇죠. 얘기 썼잖아요. 네. 일단 제가 지금 기억났습니다. 이분은 세금을 낮춰준다 해서 최근에 초기에 아마 집권 초기에 네. 금융주가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네. 일단 그렇게 얘기했던 건 슬슬 이제 기억나고 있는데 그런 법인세 부분은 아까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 보게 되면 또 환경도 조금 예, 이쪽은 약간 화석연료에 대한 그런 친근한 그런 컨셉이 있고요. 바이든이 이렇게 반대쪽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결론은 이거죠. 누가 이기건. 누가 이기건. 아까 초보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이기건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누가 이기건 간에 결국 시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굳이 따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기건 간에 결국 시장은 경제 메커니즘이죠. 경제. 경제 펀더멘탈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상당히 이익이 훨씬 좋아지는 건 다들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이런 락다운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한 코로나19의 3차 확산 이런 것들도 어렵지 지금 어렵지만 결국은 해결돼 나가는 쪽으로 보고 더 선거 끝나면 조금 그동안 안 됐던 부양책도 적극적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뭐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데 네. 그럼 이렇게 변수 중에 아까 여러 가지 있지만 세금, 헬스케어, 환경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코로나는 어떻게 누구가 더 유리한 정책을 더 유리할지 코로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네. 약간 트럼프가 약간 더 덕을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걸렸고 네. 근데 빠르게 본인 치료에 나와서 네. 다시 한번 강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까지 코로나쯤이 하는 이런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네. 약간의 또 이렇게 그들만의 표가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네. 하는 건데 코로나가 누구 편도 아니겠죠? 저는 누구 편도 아니죠. 네, 네, 네.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네. 저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 투자가 모든 것의 정답일 수 없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했고 베란주에 얘기했다시피 JP모도 얘기했고 누가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물론 단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그거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또 실적의 변수 그리고 메가 트렌드의 변수를 보시면 여전히 꾸준하게 주식을 종목의 차이보다는 뭐 그냥 S&P 500을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QQQ로 계속 갖고 가시던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장은 좋아하지만 다만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시면서 미국 주식도 하시고 한국 주식도 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가시는 게 맞지 너무 지금 하루 이틀 제가 걱정되는 건 이번 트럼프 바이든이 되면 다 큰일 나니까 지금 다 주식을 팔고 다시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건 아니죠. 네, 네. 아니고 다만 이제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뀐 상황들은 네. 사전 선거를 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다.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네. 한 분비일까 미리미리 그렇죠, 그렇죠. 하는 그 정도 변화가 있을 거고 네. 특별히 뭐 그냥 뭐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좋고 근데 네. 지금 이제 왜 이게 관심이 커지냐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 선거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많다 보니까 뭐 누가 될지 뭐 하면서 하는데 저도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조금 시간 주식 얘기가 아니니까 좀 주식을 안 보는 네. 다른 어떤 관심을 갖는 정도로 보시고 네. 이것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산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옵니다. 일단 네. 사실 뭐 여기 나오는 표와 한마디로 끝나는 거 이거 다 누가 봐도 올라가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죠, 약간 그렇죠. 있었다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이만 좀 몇 가지 네, 한번 네. 좀 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두 후보의 구체적인 차이만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질의응답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온난화와 환경에 대한 이슈입니다. 딱 이거 제가 하나 했잖아요. BBC 뉴스의 한글판인데요. 그레타 툰베리 트럼프 대통령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의 분노조절 부탁하고 영화나 보러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얘기한 거 엊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친구랑 영화 잘 갔다 왔어요. 뭐 그렇게 했던 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은 지금 클라이밋 지구 환경 변화가 전 세계 인류의 인류가 맞닿아 있는 가장 넘버원 이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구 온난화 이렇게 관련해서 CBX나 NE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런 것들. CBX는 쉐브로니까 이만큼 재미없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NE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서 차이를 예. 예, 제가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XLE 같은 거가 에너지 섹터죠. ICL은 ETF. 지구 블랙락 회사는 저기 환경 관련 ETF가 되겠고요. ESG 운동도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네, 네. ESG 운동도 이 소셜 그런 환경과 관련해서 인바이러먼트 관련해서 바이든 쪽에서 약간 그런 쪽 보고 있는데 ESG 운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ESG 무브먼트에서는 강조점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ESG 유가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SPY보다 지금 이기고 있어요. S&P보다. 예, 예. 이런 것들한테 여전히 구체적으로 차이가. 이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를 보면 국민연금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에서 도대체 너희들 펀드멘탈 이런 걸 따져야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화석 에너지 쓴다고 해서 이걸 지금 거기 너희 펀드에 안 넣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압박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쪽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든가 감세,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페이브가 인프라 인트에프고요. IT에는 우주항공 방위산업인데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공동의 관심은 의료 개혁에 있고요. 제도 개선과 약가이라는 공통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강한 거가 의료보험 관련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ETF가 IHF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래요. S&P 500이 됐건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여튼 분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다. 너무 이런 것 같고 특히 A가 될까 B가 될까 한쪽으로 찍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산다 그러면 오히려 좀 재미없는 뭐 은행주라든가 오히려 재미없는 에너지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 보석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것들이 오히려 좀 괜찮을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는 너무 반대 경우에 어떤 주가의 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여러분들 염두에 그럼 두시면서 그럼 좀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인데 네네. 금은 누구 편입니까? 금은 아무의 편도 아니죠. 예, 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상품이고 네. 아까 이제 그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는 금도 괜찮으니까 금도 담아가는 것도 그럼요. 좀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뭐 10%냐 각자 네. 다르겠지만 네. 금도 좀 필요한 투자라고 좀 보면서 역시 뭐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 이제 여기서 좀 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그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빅5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바이든이 돼버리면 네.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들 뭐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뭐 떼서 분할시킨다든지 네네. 그럴 경우도 있지 않을까 공포하고 있겠죠. 네.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에서 저는 별로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네, 당장 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쪽에서 의견이 또 공화당도 의견을 반대하면서 상당히 지지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적다고 보지만 교수님도 그냥 그렇게 크게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죠? 가장 여태까지 그런 반독점 이슈에서 가장 크게 붙었던 거가 역사상 가장 컸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했죠. 네. 형님이죠, 형님. 오래 걸렸지만 주가는 어찌됐건 15배 순위 올랐죠.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죠. 네, 계속 말씀드린 아마존이 어떻게 되건 애플이 어떻게 되건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마존에 지금 이 와중에 37% 매출 또 늘었잖아요, 오늘이요. 그렇게 나온 기업이 없죠. 대단한 기업이죠. 구글이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어찌됐건 지금, 광고 매출이 이번에 또 뭐 20몇 프로 또 올랐잖아요, 지금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패밀리가 32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월간 학생 사용자가. 어쨌거나 어찌됐든 32억 명이 와서 뭐 좋아요 누르고 사진도 올리고 그런 거니까요. 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런 우려는 있지만, 실세 일상 생활에 반영되는 거는 적게 적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죠. 너무 이슈에 몰입되는 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에 많이 할 돈은 자꾸 이슈 테마를 따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뭐, 미국 주식은 그렇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누구누구 관련주, 누구누구 뭐, 이렇게 먼 친척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물론 조금 그렇게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저는 억지로 좀 껴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서 뭐, ICN에 올라갔다, 이런 거는 자꾸 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에 대한 그런 변화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Q&A 세션을 바로 가죠. 네, Q&A 세션을 할 건데, 지난번에 굉장히 좀 흥미로워갖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온 수십 가지 질문 다 할 수는 없고, 답을.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좀. 저희가 그래서, 대선과 관련된 거는 이미 거기서 질문하신 것들은 이미 다 저희가 거기에 답변에 다 드렸다고 보고 맞습니다.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미리 사전 질문한 거를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부분장님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환율 얘기 엄청 많죠. 환율과 매매 타이밍인데, 환율 지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130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그 좋고 빠지면 나쁘다 이런 개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제 환전을 해야 될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늘 한번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러분들 환율은 1원 2원 움직이지만 주식 들어가면은 뭐 보통 10% 그냥 기본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걱정하는 거는 더 위험한 주식에 들어오는 거에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 환율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여기 나온 것처럼 환율이 빠지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죠. 환율이 빠지니. 근데 환율이 빠지고 언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바뀐 환율, 원화만, 원화 아니고 외화 자체만 보시면 되지 굳이 환전을 또 계산하셔갖고 얼마나 빠졌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달러만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한 30% 정도는 달러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할 때는 혹시 달러를만 갖고 있는 분들은 달러의 어떤 이익이나 손실을 봐도 그런 것들은 세금의 영향이 안 받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세금 계산할 때 그 현재 달러 베이스지만 전부 다 원화로 환산해서 이익을 얼마 받는지까지 계산하니까요. 달러에 그 환산한 걸로 해서 세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달러가 올라가니 떨어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달러 올라가는 것은 UUP, ETF가 UUP예요. 달러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건 UUP. 그 다음에 달러가 내려가는 쪽에 베팅하는 거는 UDN이라고 해서 그렇게 투자할 수 가능한 것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화 입금 시 주문 전 환전과 환전 절차 없이 주문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원화 입금을 해서 환전 없이 매매하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또 하나의 여러분 해치기 때문에 물론 달러가 빠지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달러에 대해서 환전을 하시고 정상적인 매매를 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 1200원에 샀는데 지금 주가도 떨어졌고 맞아요. 예, 환율도 1130원 돼갖고 환율로도 손해본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주식 투자하는 거가 진짜 수만 가지 주식 투자의 길이 있잖아요. 한국 국가별로 다 있는데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시고 뭐 중국 주식을 하시건 뭐 유럽 주식 하시는 거거든요. 그 나라 상품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 나라 화폐 단위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그런 생활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미국 주식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러로만 계산하셔야 돼요. 달러로만. 유럽 주식을 샀다 이거야. 유럽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 LVMH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LVMH나 캐링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명품들. 예. 사셨으면 유로화로만 갖고 계셔요. 유로화. 예. 한국 주식은 한국 돈으로만 갖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많은 여러분들의 모든 자산은 이미 한국 돈으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나 유럽 주식, 뭐 중국 주식, 일본 주식을 그걸 자꾸 원화로만 계산해서 또 모든 것을 판단하면 머리가 아프고 진짜 복잡해져 갖고 주식 투자가 안 돼요. 진짜 머리 아파져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머리 아픈 일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환율 하나 때문에 머리 아픈 게 어디 있어요? 평생 애플이면 내가 애플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단위를 보면 100달러에 산 게 중요하지. 내가 그래서 100달러에서 무슨 지금 화폐를 가서 12만 원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00달러면 100달러라면 계산하셔야 돼요. 100달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증권회사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원화 환산을 자꾸 보여주잖아요. 원화 환산을 보여주죠. 네. 그 기능을 없애자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종합계좌로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할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다 웬만하면 젊으시면 다 뭐 엑셀리로 관리들 하시잖아요, 다. 그냥 원화 환산을 없애세요. 미국 유럽 주시면 유로로 하시고, 일본이면 일본으로 하고, 미국이면 달러로. 달러로만 딱 계산하셔야지 깔끔해요. 환율을 어떻게 합니까? 예. 아까 어때 질문하신 분이,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지켜볼지를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질문은 심각하셨지만 저의 속의 대답은 그걸 누가 아냐는 거죠.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자제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나라잖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네. 변동성이 있으면 원화가 훨씬 크죠. 미국이 달러가 더 크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미국 주식의 장기 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한국의 장기 투자가 유리했었는지, 미국 주식의 장기 투자가 유리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한국도 분명히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주식 투자로서.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 훨씬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훨씬 더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달러를 해서 주식 투자하시고 나서 또 달러를 찾아가시면 달러 그냥 달러로 계속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달러 자체를 입금하거나 달러 자체를 갖고 인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계좌에. 그렇죠, 여러분들 외화 계좌가 있으면. 그러니까 달러를 한번 바꿔준 그 달러는 다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옮기고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로 혹시 해외여행 가실 분이 해외여행도 가시고 그냥 환전이나 꼭 한국에 사니까 달러 바꾼 걸 또다시 원화로 환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프레임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보니까요. 그냥 달러를 쭉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다만 최근에 위안화가 좀 강세인 건 맞는데 이것도 이 시점의 현상이라고 보시는 거지 이걸 뭐 장기적으로 계속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환율을 제가 보기에 여러 상품들이 있지만 환율처럼 진짜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분석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달러는 달러로만 계산하시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해갖고는 다 돈을 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 달러를 언제 환전할까 이런 거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언제 한다? 필요할 때 하시면 됩니다. 자꾸 다시 당부드리지만 자꾸 원화로 계산해서 하시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저는 돈을 번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변수가 더 많아지면 변수는 많을수록 정리가 안 돼요. 웬만하면 정리가 안 돼요. 저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1도 없다. 그래서 필요할 때 달러를 바꾸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웬만큼 달러를 바꾼 다음에서는요. 웬만하면 다시 원화를 바꾸지 마세요. 앞으로 평생. 평생. 웬만한 분들이면 평생. 왜? 웬만한 분들은 아무리 달러를 자산을 많이 갖고 와봤자, 한국 자산이 차고 넘쳐요. 그게 뭐, 부동산이 됐건, 전세권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차고 넘쳐요. 월급도 다 지금 한국 돈으로 받고 계시잖아요. 한국 계신 분이. 그렇죠. 신경 쓸 게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주식 왕초보입니다. 중간쯤에. 하락 시 추가 매수하다가 엄청 물려있다. 추가 매수 방법에 기준이 있다면
맞춰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저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 물리면 그러니까 빠진 주가를 주식을 더 사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가 빠져 있는 종목은요 S&P 500이라고 하면 더하겠지만 S&P 500 종목이 빠져 있다 그러면 실적이 열의 여덟 중에 여덟 개는 안 좋은 거 실적이 이미 안 좋은 겁니다. 미국은 워낙 그 시장이 커갖고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진 경우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는 실적이 안 좋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 만약에 항공주라 얘기하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타기에서 단가를 낮추려고 더 매수하는데 그건 미국 주식에 절대 안 맞는 방법입니다. 네. 오히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주가 빠진다, 물려있다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오히려 올라가는 타임,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약간의 바뀌는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이지 자꾸 물타기해서 그건 19만 늘어나는 것 뿐이고요.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추가 매수는 방법은 가격 보고 방법은 떨어질 때 더 사는 건 뭐 많이 떨어졌다고 사면 저는 뭐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날을 정해준 날이 있으면 분할해서 계속 그날 사시면 돼요. 뭐 마지막 주 목요일에 사시건 미국에 계시면 2주마다 월급 받기 때문에 2주마다 금요일 날 사시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죠. 보잉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잖아요. 작년 1월, 1월부터 보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사라는 시점이 딱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었죠. 언제 사냐면 발표되면 사세요. 뭘 발표돼? 운항이 재개된다고 그때 사면 돼요. 737 맥스 기종이 지금 운항 재개된다. 재개되면 그날 가격이 20% 올라가건 30% 올라가건 할지라도 그날 그때 사시면 돼요. 그거를 떨어진다고 샀으면 지금까지 저 황됐죠. 지금까지 주식이 뭐 400달러도 130달러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계속 샀다 그러면 대주주가 되셨겠죠. 그러니까 네. 하지 마시고 네.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나온 질문이지만 오늘 대표적인 이걸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미국 주식을 지금 사야 할까요? 아니면 대선 이후에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 아마 대부분이 그런 궁금증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까 답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으로 사시면 좋은데 역시 좋아하는 종목보다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만약에 오늘 만약에 장을 딱 처음에 맞닥뜨리는 분이라고 그러면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알파벳 사는 거죠. 오늘 사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미 급등은 한 6%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네? 빠지면 사야지? 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네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런 종목들 한다 그러면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 현재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지 궁금한데 적정 수준입니까, 지금? 이건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항상 적정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라도 주식시장을 적정한 것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질문은 아실 것 같고요. 싸다 비싸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조사한 걸 제가 한번 저희 자체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내노라는 전문가들한테 137명인가 뭐 모아드린 걸 제가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지금 물어보면 지금 페어 밸류냐 언더 밸류냐 오버 밸류냐 했을 때 보면 페어 밸류라고 보는 사람이 한 50% 됩니다. 지금 가격이.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다는 사람도 한 40% 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람은 10%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페어 밸류가 뭐냐 그러면 약간 진도가 더 날아가는데 일단 적정 수준을 보는 사람이 지금 50% 정도 된다. 라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ETF도 설명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뭐 3시간짜리 강의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분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 ETF랑 미국 ETF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ETF는 거래가 잘 되는 거, 유동성이 있는 것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한국 뭐 코덱스 200 그런 게 있겠고요. 그보다는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잘 됩니다. 두 배짜리 역방향 이런 것이 잘 되는데 그게 다예요. 대한민국은. 미국은 ETF 시장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물어보면 항상 그냥 봄장에 저는 S&P 500을 한 번에 사시라. 아니면 나스닥 좋아하시면 나스닥의 성장주를 한 번에 사는 ETF부터 사시라는 게 저의 늘 똑같은 주장이거든요. 대체 에너지에 관련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종목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ETF가 딱 있습니다. 거래가 잘 돼 ETF가 딱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성장성이 좋은 주식, 큰 주식들 위주로만 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선호하는 MGK 같은 게 딱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장땡이야. 배당을 딱 주는 ETF가 딱 있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TF가 우리나라와 달리 엄청 유동성도 좋고 일반적으로 상대 성 잘 되는 것들이 있고요. 진짜 뭐 테슬라나 이런 것도 사기가 겁나잖아요. 겁나죠. 진짜 겁나잖아요. 사실상 많이 그렇죠. 예, 네, 테슬라 사면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 막 사면 야, 저게 몇 년 전에 그 비트코인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딱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테슬라가 많이 포함돼. 그래서 안정적인 거 상대적으로 ETF가 딱 있기 때문에 ETF 같은 거가 특히 초보분들은 엄청나게 오히려 해볼 만한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죠. 예,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이 보유한 알리바바 텐센트가 많이 비중이 있는 ETF. 요건 구글 검색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제가 딱 지금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바로? 예. 지금 보면 그 알리바바 교수님이 하니까 그 M 있죠. M. 예. MSCI라고 있잖아요. 모건스탠리 MSCI. MSCI. 그 M입니다. M. 그 다음에 차이나의 CHI. MCHI. 그걸 사시면 됩니다. MCI가 바로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한 둘이 합해서 30% 갖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모건스탠리사는 미국 그 중국 관련 중국에 있는 중국에 상장된 것도 조금 있고 대부분이 홍콩이나 미국 상장돼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 알리바바 펜스 다 들어있고요. 여러분도 좋아하신 니오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요. 그게 다 들어있는 거가 모건스탠리 차이나 ETF가 MCHI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영문에서 딱 바로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비교할 수도 있고 예. MCHI입니다. MCHI. 네. 예. 월 배당주와 월 배당주 ETF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쉽지 않은데 이거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예, 그냥 예. 검색해서 보시면 좋아요. 예. 근데 우리 갖고 계신 저기 대표적인 거는 대표적인 것은 예. SPHD가 있습니다. 예. S P H D. 예. S P H D. 근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 말 거는 주가는 재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월 배당 주는 거예요. 배당은 배당이 주는 대신에 네. 주가의 회복력은 좀 작고요. 네. 주가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 올라가는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한번 네. 기회 되면 네. 저희가 그 다음 11월 같은 데는 한번 그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배당 있죠, 배당. 예, 배당. 그 우리 미주미 프리미엄 회원님들을 위해서 배당 관련된 뭐 강의를 한번 특강부터 한번 해주세요. 예. 야 교수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아까 MCHI가요. 알리바바가 예, 35% 두 개가 1등, 2등입니다. 와, 어디 그걸 외우시네요? 진짜 대단하신데. 제가 간혹 디테일이 있어요. 간혹. 바로 제가 검색에 들어갔는데.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그다음에, 간혹. IBB, IHF가 거품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거품이라기보다는 지금 거품 아니죠. 예, 이때 ETF고 예. ETF가 거품이라고 예. 이건 종목들이 모여있는 상품이니까 예. 오히려 더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투자 중인데 빅테크 기업들 아까 얘기했던 거 말씀을. 그 다음에 옴니콤 보시는데요. OMC가 옴니콤이거든요. 예. 1000달러 정도 매수했다고 하시는데 가감없는 고견이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광고 에이전시거든요? 아, 예. 근데 아시겠지만 요새 뭐 공연, 뭐 관람, 스포츠 이런 광고가 지금 몬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마찬가지요. 그 구글도 올 초만 해도 네. 그런 오프라인 광고가 다 줄었기 때문에 광고가 잠깐 줄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직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씩 실적이 좀 더디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팡! 팡! 계속 갈까요? 아니면 IT의 다음 주자는 혹시 시장을 선도할 다른 사람은 뭐가 될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팡이 계속 갈까요? 이런 건, 그런 것도 아무도 모르죠. 네, 몰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팡은 지금 그, 많은 사람 얘기는 트럼프 쪽이 되면 좀 반등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너무 많이 오래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키높이 정도로 하고 눈높이 키높이를 좀 맞추는 예.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혹은 시장을 선도할 다음 사람 누가 될까요라고 질문하셨다 그러면 그런 걸 진짜 원하시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ARK 인베스트의 ARKK 같은 거,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한 ETF도 있겠고요. 요즘 또 재미난 거가 나온 거가 QQQ 있죠. 나스닥 운영하는 나스닥 QQ를 운영하는 인베스코에서 인베스코 차세대 리더 그룹 ETF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또 QQQJ입니다. QQ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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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아, 지금은 아닌데, 나스닥 100에 들어갈 수 있는 100개로 만드는 구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또, 하여튼 심벌만 말씀드리면, QQQJ입니다. 아주 신상입니다, 신상. 네. 다른 거 모르겠는데, 교수님. 네. 이 질문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테슬라요. 저는 모릅니다만. 테슬라 주가 상승 네. 언제까지? 네. 테슬라는 어떤 어떻게... 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무슨 지금 가격에서도 400달러 정도 하잖아요. 지금 가격에서도 뭐 5,000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지금 가격에서도 뭐 7,000달러 뭐 더 간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우문이에요, 우문. 테슬라를 주가 상승 언제까지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거 질문하신 분들한테 딱 질문하실, 답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테슬라를 차를 타실 마음이 있는지. 아. 테슬라란 자동차를 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하시면 되는 건데. 난 저 테슬라 저거 아닌 것 같아. 뭐 믿을 수도 없어. 참. 이러면 살 필요가 하나도 없죠. 자꾸 주가를 보니까, 테슬라를 주가를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 테슬라를 자동차로 보고, 테슬라의 운영하는 그런 자동차 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의 세상을 보신다 그러면 주가 상승은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냐 보문자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이 답을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테슬라 주가 상승 언제까지? 답이 없죠. 다만 네. 테슬라가 이제 근 한 달 동안에 네. 2천억 정도 더 많이 매수하셨어요. 네. 우리 이제 국내인 네. 투자자분들이 네. 워낙 테슬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일론 머스크가 됐든 네. 전기차가 됐든 그 미래가 됐든 간에 네. 거기에 대한 동조를 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해 보시라 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네. 단순하게 차트만 보시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야지만 버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동안 왜 2천억이 들어온 걸 파악했냐면 네. 한 달 동안 들어오신 2천억의 순매수 자금은 다 물려 있어요 지금. 네. 물렸거든요. 다 주가 빠지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겠죠. 근데 여기서 그 버틸 수 있는 요인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전기차에 대한 미래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버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잦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그, 또 한, 앞으로 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엄청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S&P 500에 들어갈 거라고. 네. 그쵸. 네, 또 얘기 나올 텐데, 번,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들어갈 거라고 사지 마세요.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또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 들어갈 거야, 막 얘기할 거거든요? 아, 그렇다고 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사신다면 전 말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테슬라가 꿈꾸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꿈꾸는 그런 뭐 그 자율주행차. 걔네 이제 완전 자동 자율운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꿈꾸고 그게 맞다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죠. 이거 테슬라를 그냥 주가에 대한 트레이딩으로 산다 그러면 세상에 맞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어찌됐건 지금 가격으로 보면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의 이익으로는 꿈을 한참 꿔야 돼요. 그런 사람 꿈을 엄청 꾸는 사람들이 예전 가격으로 보면 15,000불 얘기했던 거죠. 캐시우드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ETF는 설명드렸고요. 아, 그다음에 투자 주의사항은 네. 좀 거래가 좀 있는 거래 좀 돼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절대 레버리지 하지 마시라는 거. 아, 3배, 4배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단단히 넘어갑니다. 네. 뭐 첫 번째 질문은 장기 투자할 만한 현재 30대 초반 아들에게 물려줄 만한 우량한 스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제 기본 종목이나 개별 종목이나 ETF를 물어보셨는데요. 그 우리 교수님은 그 아드님이 ESGU를 지금 모아가고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네, 뭐 20대 초반이니까. 네, 근데 그 절친은 저희 아드님은 또 엄청난 환경에 미쳐있기 때문에 ESGU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들이건 딸이건 뭐건 간에 그 30대 초반이면 그 아드님이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 있죠. 네, 생각이 왜냐면 이게 자꾸 뭐 추천해 주면 나중에 떨어지면 물어주는 판이에요. 물어주. 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저는 다 그걸 알아요. 하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저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을 한번 추천해 주시고 아니시면 지금 김중권 계좌 아예 없으시면. 그렇죠. 네. 저 그거 좀 만약 아드님이나 따님이 예. 없다 그러면 지금 그분 이름으로 그 신청하러 오세요. 그럼 책도 줘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도. 예, 그, 혹시, URL 좀 있으면 하면 좋은데. 저희 상세부에 넣어놨으니까 하면 되고요. 예. 코로나 관련주의 향후 방향은 교수님이 내일 얘기했지만, 예. 다시 한번 과거로 회귀는 안 된다. 백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절대 없죠. 예, 없으면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 예,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뭐, 그, 백신도 있고 모두 있겠는데, 예, 저 그냥 있겠죠. 백지는 그런 제가 답을 모르겠고, 그보다는 뭐, 재택근무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상 그게 그 판이 안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하나 재미난 거 말씀드릴까요? 그 저희가 그 10대 그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 저희도 얘기했고 저도 했고 본부장님도 하셨던 그 파이퍼 샌들러에 사는 미국의 10대 아 10대 팀에 그 네, 팀에 했는데 거기뿐만 하는 게 아니라 ISI 그 에버코어에서도 또 매번 하는 거가 거기는 이제 그 뭐 10대도 하고 뭐 그 저 하고 좀 20대 30대까지 하는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결과가 드러난 건데. 맞습니다. 이게 딱 그거는 약간 불리합니다. 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20대 초반부터 30대 했는데 20대에서 30대에서 모든 브랜드를 조사했는데 깜짝 놀랄 결과 나왔어요.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나왔는데 이거 모든 거 상관없이 물론 거기도 신발도 있고 그런데 모든 선호에서 애플이 2등이 밀렸네. 어, 애플이 2등입니까? 애플이 뭔가 2등이에요. 1등 뭔지 아세요? 1등 뭡니까, 그럼? 펠라튼. 아, 펠라튼이요? 깜놀했어요, 깜놀해, 오늘. 제가 기회 되면,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네, 날렸는 얘기 되니까. 하여튼, 펠라튼이 전체에서, 브랜드, 그,에서, 머스트 해브 브랜드에서 펠라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펠라튼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총 10인의 2인의 성장주 보유 분할 매수로 비중 확대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0년 이상 성장주 투자 계획이 있고 세 번째 포트폴리오 수정이 필요한지 좋은 거인데요. 포트폴리오 네, 좋은데? 그래서 네. 쭉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안 하고 매월 추가하고 있다. 다 매도 안 하고 뭐 하시면 되고 사실 요거 관련한 그 교수님 그 ETF가 MGK에도 네. 가져갈 수 있는 ETF 아닙니까?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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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신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종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네,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샀던 고배당주가 많이 풀릴 것 같다고 하는데 고배당주가 많이 풀릴 것 같다고 네. 하는 건 무슨 말씀이시지만 그렇죠.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금리가 안 좋은데 미국 주식 외에 별도 해진 전략 아 여러분 아 이거는 뭐 저희가 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당주를 가져가는 것도 해징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AOA로 시작하는 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AOA, AOR, AOK, AOM. 그래서 그게 8대2냐 뭐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채권과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ETF가 있으니까 그렇게 세팅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개인 분들이 뭐 채권을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도 좋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사실 프록튼 갬블이 대표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주가도 세고, 네, 맞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존슨 앤 존슨다 이런 것. 제가 근데 그거 그래서 제가 매번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니 왜 대한민국 탑 50 보유 종목에 네. P&G가 없냐 말이죠. 네. 그거 다 아시는데 왜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헤드앤숄더스 쓰면 가셔가야 돼요. 그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메이커가 다 브랜드 거기 네.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탁옵션 더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코로나 가라앉거나 종식된 이후에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제가 말씀드렸다 이거예요. 예, 요게 또 네.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는 그게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큰 트렌드상 보게 되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기업은 너무 뻔하겠죠. 관련 쇼피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커머스 쪽에 ETF가 뭐 아이바이인가요? 아 이건 아이바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예, 이비즈도 있죠. 아 이비즈도 있고 EBIZ 예, 이비즈 그런 ETF 자 상당히 좋아 보이니까 그것도 관심 가지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기회 되면 네. 이커머스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네.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네. 돈 잘 버는 기업. 그렇죠, 그렇죠. 수익이 나오는 기업 때 투자하시면 뭐 더 이상 네. 그게 더 좋은 게 없고 그 그대로만 하시면 네. 실패하지 않죠. 다만 네. 여러분들의 그 조급함, 뭐 엔서 네.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뭐 차트를 보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실제로 잘 나온 기업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다음에 전망, 증시 전망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120년 동안 장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또 지금 특히 그 물론 코로나가 언제 꺼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네. 서서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올 상반기, 그러니까 올 3분기를 비롯해서 올 4분기, 내년 초에까지 실적의 향상이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여기에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은 코로나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가 네. 하나 관건인데 지금 상태라고 하면 약간 좀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교수님은 대충 뭐 물론 모르시겠지만 언제 잠잠해지니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파우치 박사 같은 네, 경우에도 맞아요. 뭐 올해 안에 백신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리고 뭐. 이제 그 나오더라도 뭐 신뢰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거죠. 뭐 오늘 GDP 발표 미국도 났지만 네. 정상적으로 되는 거는 한 2022년 그리고 항공 이런 항공산업은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그 코로나 네. 피해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카지노 에이, 어렵죠. 네, 어렵지만 네. 그 예전에 말씀하신 기억나는데
그래서 뭐 항공주도 네. 뭐 ETF 개별 종목이 아니 ETF 가져가면 네.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JET 있잖아요. 네. JETS 이런 그게 뭐냐 네. 그런 것들은 조금씩 네. 갖고 가면 할 만하죠. 네. 그렇지만 이게 엄청 올라가겠느냐? 지금 올인할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정상화되는 세상이 각 섹터가 언제 되겠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극장 가겠냐는 거, 가시겠냐는 거죠. 극장. 극장을 다 간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6천 원씩 주잖아요. 은행간 그 가겠냐고요. 저는 안 갈 마음이 1도 없거든요. 극장 갈 마음이 딱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크루즈 타고 얼마 돌아다니겠어요. 그거 안 가거든요, 지금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 설문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백신이 나와도 안 간다는 그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안 탄다. 아, 백신 네. 뭐 그런 거 했고요. 네. 하여튼 뭐 그 다 생각이 다르시지만 그래요. 저는 그래요. 내년까지 가더라도 코로나 이전 이후에 이런 거가 이전으로의 백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없다고 믿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앞서도 이제 제가 다음 달에 11월 말에 한번 다시 할 텐데 그때 좀 메인 주제로 삼고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네. 있는 것을 네.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들. 그러니까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발 초보분들한테 정말 마지막 당부드리면 제발 아는 걸 하세요. 아는 거? 아는 기업.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써볼 수 있고 본인이 이해되는 걸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증권예탁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뭐 10월 때 제일 많이 주식 뭐 10개, 20개, 30개 쭉 나오거든요. 클릭만 하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전화 본부장님이 꽤 미국 주식 오래 했지만 50개 중에 15개는 듣보잡입니다, 지금. 저도 몰라요. 몰라서 공부하고 하니까. 근데 네. 그런, 막연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텐베거 나온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텐베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실적이 좀 검증된 기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이 이건데요. 마지막은 뭐 이건 여러분들 유로로과 실시간 시세를 보려고 그러면 돈을 내셔야 되는데요. 큐브에서는 한 번만 매매하시면 대부분 다 공짜로 드리니까. 끼엄은 네, 그 무료 서비스 그 전화 한 번만 하시면 내가 네, 네, 클릭이 네. 하는 게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한 주만 거래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달 무료예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그거 좋지만 일단은 HTS를 구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가 자주 일어나니까 이왕이면 저 야후 같은 거 네, 네. 물로 실시간 시세가 나오니까 야후를 좀 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라고 좀 좋을 텐데요. 밑에 건 벌써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영문그룹의 사용을 좀 더 이런 것들은 회사 측에서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이번에 미리 사전 설명된 BOD를 그런 시리즈를 다음 달에 또 만들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저희 그 강의를 계속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는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을 다 드렸고요.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때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도 좋지만 이런 질의응답들이 많이 좀 확장이 돼갖고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중요하지만 네. 의외의 미국 주식 관련한 좀 그 약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 최대한 우리 이한희 교수님, 이한희 대사님하고 저와 같이 해서 장석 대사님 그럴 예, 거고요. 다만 다음 주부터 이제 썸머타임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예. 상당히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올 수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예. 너무 많이 장 보지 마시고 잔단히 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 11시 반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 되게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예. 오히려 그 키움도 돼 있지만 그 시초가 예약 중을 많이 활용하시면 그나마 피곤이 덜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려보고요. 앞으로 저희 세미나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기 전에 할 게 있어요? 나가시기 네. 전에? 네. 좋아요를 누르셔야 돼요. 아, 좋아요. 네. 지금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그 좋아요가 모여서 또 인공지능이 저희 또 앞으로 막 추천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꼭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바로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매번 강조하는 얘기지만, 미국 주식 30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예, 아, 그렇죠. 길게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 오늘 우리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